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지산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수성구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건물이니까 관심있게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건물은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구경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3호선이 지나는 동대구로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지상철 3호선 지산역까지는 39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하고요.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인 수성모시 지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뭐니뭐니 해도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 건물은 매매가격이 아주 저렴한 매물로 수성구의 발도도말 제로의 기인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 주인분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로 정성을 다해 건축했기 때문에 건물 아주 잘 지어졌고요.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작지만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구 구성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또 3층 301호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아서 주차 한 대가 남기 때문에 추후 1층에 상가 한 가구를 증축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옥상에는 루프탑이 설치되어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가족들과 대구 시내 야경 구경하면서 카페처럼 이용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6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건물 현장 앞으로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상철 3호선이 지나는 동대구로가 되겠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약 390m 걸어가시면 지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약 500m 걸어가시면 또 수성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문역과 지산역 중간에 위치한 건물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골프 연습장, 녹색 골프 연습장이 보이실 거예요. 골프 연습장 바로 옆으로는 또 수성구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여기에 많이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오늘 건물 상세 내역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걸어가고 있는 진입로는 4m 통과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또 북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6m, 4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대리석, 그리고 측면 대리석,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 그랜율 공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노란색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바로 측면 쪽, 우측 측면 쪽에 보시면은 창호 쪽으로 전체 단조를 시공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비가 창문 쪽으로 스며들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1층에는 주차장 6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쪽에 주차 2대가 세워져 있는데 현관문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으로 주차 한쪽은 상가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주차장 4대, 전체 현재는 주차장 6대지만은 주차 한 대가 남기 때문에 상가 증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창고 쪽에는 SMC 불연재 소재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에어컨 실외기들이 창고 밑으로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작지만 알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 게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관과 택배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또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쪽에도 거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 가다듬을 수 있는 거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바로 현관문이 나타납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옥상부터 제가 올라가서 옥상 설명을 드린 후에 내려오면서 또 정성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도 지금 현재 다락방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나가는 문도 비닐봉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고요. 자, 옥상 보시면은 또 옥상 다락방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투룸형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복층, 주인세대 복층으로 전체 주인분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또 옥상에 별도로 이렇게 현관문이 낮아 있기 때문에 투룸으로 또 다락방으로 임대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지붕 쪽에는 리얼 징크 판넬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루프탑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난간대가 강화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테라스를 하나 짜서 벤치 하나 두고 루프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구 앞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대구 야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동화 스포츠 센터가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난간대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쪽에도 이렇게 난간대를 설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전체 다 이렇게 강화유리로 난간대를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복층 이 공간에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잠시 주인세대에 설명을 드리면, 주인세대 단층에는 거실과 방 두 개,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로 앞에 다락에는 방 하나와 욕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인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세대 단독으로 4층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301호 사무실로 현재 허가를 내놓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센터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302호는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2룸형 사무실 하나, 그리고 3룸 하나,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에 2룸 두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복도에 굉장히 조금 어두우실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부딪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에는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바닥엔 전체 대리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장 스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집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이제 어둡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계단 올라오는 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날씨가 밝은 날에는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편에도 보시면은 창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날씨가 흐린 날이 아닌 밝은 날에는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66제곱미터, 9단위로 50.2평, 건물 연면적 317.53제곱미터, 9단위로 96평, 사용승인 2020년 3월 2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4억, 보증금 2,500,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8억 2,500, 월수입 290만원에 은행이자 14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4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8억 2,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매매금액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금액은 조금 더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건물 부가사항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전기세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산역과 수성문역 중간에 위치한 건물로 더블 역세권에 있는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